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파사주팝 기본 영어. 자, 페이지 121쪽 Grammar to Reading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y the first part of the 15th century. 일단 이거 늦기 전에 비경지식부터 알아볼게요. 자, by는 미래 전치사로 되어서. 자, 첫 번째 부분이 되어서. 자, 어부 뭐에 15세기에. 자, 유럽은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과거 진행형. 가장 dramatic. 극적인 기간. 자, 극적인 기간인데, of change. 변화의 기간을 it's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유럽의 역사에서. 그럼 유럽이 변하고 있다. 배경지식. 자, 하지만, 자, 아시아는 was still이라는 단어 힌트예요. 여전히 미스테리였다. 그럼 여전히 미스테리였다. 말은 확장하면서 아직까지 아시아는 몰랐단 말이에요. to them은 유럽인들이겠죠. 자, for most of their knowledge. 그들의 대부분의 지식. 자, 지식인데, the east. 자, 그러면은 동쪽에 관한 지식은 아시아겠죠. 그래서 실제 주어는 most knowledge가 주어라고 봐주시고, 자, was based on, 자, be based on 수거로 근거되었다. 자, 마르코 폴로의 hundreds year old diary, 수백 년 된 일기. 자, 일기에 기초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일기에 기초했던 뭐 결과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럽은 아직 아시아는 몰랐고, 아시아에 대한 지식은 마르코폴로 1개밖에 없었고, 이 결과로 뭔 일이 일어났다. 이 정도 구조입니다. Tremendous는 엄청난 성장. 자, 엄청난 성장이, 자, 주어로 잡았고요. 자, in the population of Europe까지 인구, 유럽의 인구에서의 성장은 had brought 대과거의 어법, 그래서 대과거 어법주의. 자, 이전에 가져왔는데, 자, cultivation. 자, cultivation에서 의역해야 되는데, 경작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개간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땅을 농지로 만드는 거. 1번. 자, 그리고 더 demand가 명사 2번이죠. 수요. 자, 수요인데, 자, 이렇게 다 지금 수식어구로 전치사구가 명사 수식해주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and new class가 3번이죠. 새로운 class는 계층. 새로운 계층인데 of merchant 까지. 자, merchant는 상인. 상인의 새로운 계층이 나왔어요. 자, to trade in this product 까지. to 부정사 부사죠. trade가 trade에서는 무역 하기 위하여. 자, 이러한 제품들을. 자, 아직까지 마시안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내려가 볼게요. 자, the merchant, 그 상인들은, 자, were interested 수동, 자, 또 be interested 전치사 있었죠. 자, 흥미가 생겼는데, 전치사 뒤였던 명사, 무역에, 아시아 나왔네요, 아시아에. 자, 그래서 아시아에 마르코폴로밖에 몰랐고, 자, it's taken은 마르코폴로가 해서 지시대명사 가르쳐 주죠. 마르코폴로 일기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자, were fresh, 형용사, 비동사 뒤에, 신선했고, 또 두 번째 형용사, attractive. 매혹적이었는데, 자, enough하게. 자, 그러면 enough, though까지 삽입절이고요. 자, to spark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인 enough를 수식해줘요. 자, 뭐뭐 할 만큼 충분하다. 그래서 뭐 부사의 판단 근거의 부사라고 잡으면 됩니다. 두 부정사. 그러면 spark는 불꽃을 튀기다는 뜻이죠. 불러일으킬. 자,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했는데 the search. 그러면은 수색이죠. 자, 새로운 C 루트는 해상 경로. 자, 해상 경로인데 to 아시아로 가는. 자, the European은 유럽 사람들은 찾았는데 새로운 trade market은 무역 시장. 자, 그리고 자, 제품들을 찾았어요. 자, lead to discovery. 자, search가 주어로 잡아야 되겠네요. 자, European 형용사로 잡았었네. 그러면 European의 search 주어. 자, for new trade market and products까지. 자, read 동사로 썼습니다. lead의 과거 형태 이끌었는데 목적으로 발견들을. 자, 그래서 대시 관계대명사죠. 이 발견들은 자, radically 부사 change 수식 극적으로. 자, 극적으로 바꿨는데 changed. 자, course of history 역사의 코스를.
자, 디스 설치가 주관식 문제인데 디스 설치가 말하는 것은 유럽인이 새로운 무역 시장의 상품을 찾은 것 아시아로죠. 자, 이러한 설치가 eventually 또 삽입절 결국 자, 그래서 주어 동사는 이끌었는데 to the discovery가 목적어죠. 발견. 자, 발견을 일으켰는데 over the new world는 우리가 지금 미국이죠. 신세계. 신세계라고 해도 신대륙이라고 해도 되고 똑같겠죠, 여기서는. 아, 그럼 에피소드죠. 에피소드가 유럽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발견을 필요로 하긴 했지만 사실상 어디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상인들이. 하지만 아시아로 가려다가 결국에 찾아낸 건 뭐다? 신대륙을 찾았다 라는 에피소드를 뭐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온 소재라서 이 시간 후딱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의 확장과 신대륙 발견 일화.